자, 이제 전개 들어갑니다. 전개. 그러니까 앞에까지 발단이었다는 뜻인 거지. 발단, 전개.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명나라가 구하러 온건 알죠? 그게 명나라예요? 기병, 말탄 기병, 보병 말고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 조선인 거죠. 공간적 배경. 말을 시키고 있었다. 지금 의병 나가 있을 때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의병 언제 나갔었지 그때? 임진왜란 때 나갔지. 지금 무슨 재란이야? 정유재란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한번 나갔을 때 의병 갔을 때 명나라와 같이 연합 작전을 했었나 봐요. 그때 중국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럼 최초건 중국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가 중요해요. 그래야 뭐 여유문하고 뭐 이렇게 말을 통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최초건 중국 말할 수 있다. 그럼 내용일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최초건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모두 해를 입었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뜻인 거니까, 비극성, 의탁할 곳이 없게 됐다. 자, 혈혈단신. 니네 한자 성어 알지? 이거 오히려 혈혈단신 이런 거 알죠? 이거 혈혈단신을 다른 학교에서 자주 물어보더라고. 여기 없었지만 혈혈단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혈혈 홀로 됐다는 건데, 우리 어휘집도 있긴 있어. 자, 혈혈단신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여간 중국에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 여유문입니다. 그말 듣고 측은히 여겨, 최척의 때 가련히 여겨, 연민, 연민, 연민. 그러니까 최척은 신비롭고 영웅적 인물이 아니야. 아니지. 왜? 은둔하고 싶다. 하소연하고 있지. 연민을 동정을 받고 있지. 그래서 최척은 영웅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최척전 하면은 최척은 원래 영웅이어야 되거든. 근데 최측정은 못난이전 이렇게 가는 거야. 여자가 더 뛰어나고 뭐 이런 거니까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촌병의 천총 여유민이라 하오. 오촌병이 자기 신분 얘기하는 거야. 천 여유문 조력자 동그라미 칩니다. 조력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도누 뭐 여유문 송우 조력자. 항상 고전 소설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요. 금관 대사 스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조력자. 여유문은 오경의 조력자야, 최척의 조력자야. 그것도 내용일치 나와요. 여유문이 조력자인지 알겠어. 근데 누구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척의 조력자. 집은 절강성, 용인, 절강성은 중국이겠죠? 가난하지만, 자, 여유문은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한데, 왠지 느낌상? 부자일 것 같아요. 가난하다. 이것도 내용일치 나와요. 왠지 천총이다, 뭐, 천총이다, 오총병이다, 난 명나라 장수다. 부자일 것 같아요. 가난합니다. 이것도 나와요. 내가 왜 여기다 첫 번째 시작에 째째로 선지 알겠니? 니는 저거 진짜 별거 아니죠? 나중에 가면 진짜 무서워요. 선생님이 째째하게 살짝 바꾼 것들. 되게 무서워요, 그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정답률 40%도 안 나와요. 째째하게 문제 내면. 나중에 얘기 많이 들을 거야. 가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왠지 부자같이 보여요. 가난합니다. 먹고 살 만은 하도.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뭐, 친한 분들 비유적, 마음을 알아준다. 이거 비유법이 있다는 거다. 나름 비유법입니다. 즉, 원관념은 뭐야? 지음. 이거죠? 마음 상하는 친한 분들 비유적으로 이런 말. 지음. 요게 비유법이라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지음. 원관념 뭐라는 거 이거는 친한 벗을 얘기하는 거야. 친한 벗. 먼 곳이건 갓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논일고 어떤 거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구석진 땅은 중국이야 조선이야? 조선 얘기하는 거지. 이걸 또 구석진 땅 명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조선에서 머물며 옹색을 살 필요가 뭐 있겠어? 자, 같이 중국 갑시다는데 지금 얘기하고 이거 조선 말이야 중국 말이야? 중국 말이야. 최척과 여유민은 의사소통된다 안 된다? 되고 있다. 진영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말한필 주고 진영 들어갔습니다. 됐죠? 넘깁니다. 자, 여기 보자. 여기 한번 보이니? 여기 하얀색 보이니? 하얀색 보이니? 자, 만난 이별 제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이별하고 또 제외하고 또 이별하고 또 제외한다. 그래서 이별 제외가 세번 반복됩니다. 세번 반복됩니다. 아까 윤동주 자화상에도 정서가 세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처럼 이별 제외, 이별 제외, 이별 제외. 첫 번째가 언제 이별이었지? 임진왜란 때 의병 나갔을 때. 두 번째 이별이 뭐지? 정유재란 때. 세 번째 이별은?
명과 후금과의 싸움 마지막 줄거리에 나와요. 요것도 알아두기 바래요. 자, 어디 쓸까요? 여기다? 뭐라고? 여기는 언제라고요? 임진왜란. 두 번째는요? 정유재란.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후금과 명나라. 명나라가 어디지? 명나라가 우리 조선 도와줬지. 후금이 어디야? 명위에. 무슨 나라야 그 나라가? 한국사. 청나라. 아, 오랑캐. 나중에 후금이 명나라를 밀어주고 청나라 세상이 되죠. 아, 이해되지? 그 싸움 때 우리 누구 도와주러 가? 후금 도와주러 가? 명나라 도와주러 가? 명나라 도와주러 가는 거죠. 이거 알겠지? 오케이. 그때 왕이 누구야? 선조 아들. 광해군이죠. 역사, 갑자기 역사, 역사. 알겠지? 이 세 번의 이별 재회인데, 첫 번째 이별은 임진왜란, 잠깐만, 째째하게. 첫 번째 이별과 재회는 정유재라는 배탕으로. B. 두 번째 이별과 재회는 임진을 바탕으로. B. 두 번째 이별과 재회는 후궁과 명의 싸움으로. B.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내신이다. 아, 이상하지 않니? 내신은 무섭다. 수능은 절대 이런 거 안 내요. 내신은 이런 거네요. 어,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 전국에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걸 읽어서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길어. 알겠지? 그래서 가보자 한번. 이거 헷갈리면 어떡해?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애들? 다 헷갈려요. 헐. 전쟁 순서를 이별죄를 다 헷갈려요, 이거. 자, 인물이 겪은 사건이 순행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순행적. 역순행이다, 순행이다. 순행. 역순행 아님 쓰세요. 역순행 아님. 아님. 요 내용은 저기 발단 아까 줄거리 났던 거고, 전개, 몽성나나, 정유정 뿔뿔은 전개, 위기, 안나면 다시 만나지만 몽나 군사 참전하여 청군의 포로가 된다. 청군 포로 수용소에서 몽성 만나가지고 조선 오고 이렇게 된다. 결말, 이거 쭉 외워주기 바랍니다. 줄거리 잘 읽으면 되겠지. 자, 시대 배경, 임진왜란, 정유재란. 자, 보자. 혼이 나다가 이거 임진왜란, 몽성 낳고 행복하다가 다시 뿔뿔이는 건 정유재란. 이렇게 병자호란 아닙니다. 근데 이 뒤에 전쟁 하나 더 있다. 뭐라고? 후금과 명 사이 한 번 더 전쟁. 청나라가 명나라 오는 거. 오케이. 자, 또 갑니다. 두 번째.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명미라며 말타게. 자, 별표 빨간색 갑니다. 시험 출제 많이 나와요, 이거. 이 부분. 일단 여기 일단 선생님이 미리 막 밑줄 빨간색 치고 막 별표 쳤지. 이거는 문제 풀다 보니까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막 선생님 물결 치고 막 빨간색 막 박는 거야. 얘는 내가 몇 번 만났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다 막 쑥 지나가는 건 문제 많이 언급 안 됐어 라는 거 쑥 지나갑니다. 즉 제자가인 형은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영웅은 아니야. 근데 제자가인은 맞아. 이게 되니? 그러니까 생각의 주도면으로 말타기와 활쏘기를처럼 영웅 아니야 이거? 영웅은 아니야. 근데 제자가, 제주는 많아. 아, 이거 알겠지. 영웅은 아니야. 제주는 많아. 그래서 제자가인은 맞고 영웅형 인간이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가인형 인물은 고전설 주인공의 전형성이다. 맞아 틀려? 원래 고전설 주인공의 전형성은 영웅이지만 그 영웅 전형성은 아닌 거야. 하지만 제자가인형 전형성은 맞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전형성이 있다 없다? 있긴 있는 거야. 근데 영웅적인 전형성이 있다? 아닌 거야. 제자가인형 전형성을 띄운다? 맞는 거야. 오케이. 자, 더 중요한 거 갑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 활쏘기 잘한다. 자, 무슨 제시? 직접 제시. 알지 얘들아?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거 소설하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A, B, C, D, E, 1, 2, 3, 4, 5, 기억, 리얼, 디귿, 리얼, 민 중에 이질적인 거 하나 고르시오. 네 개는 직접 제시, 뭐 두 개는 간접 제시. 이거는 뭐 현대 소설이건 고전 소설이건 내신에서 무조건 나와. 모의고사 잘 안 나와. 내신형에서 유행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지금은 직접 제시 맞습니까? 인물을 능력을 직접 얘기했으니까 직접 제시.
그럼 직접 제시와 같은 유효어가 또 뭐 있어요? 말하기 방식, 보여주기 방식. 말, 말, 말탄든가. 아니, 농담이야. 말하기 방식이야. 자, 다시 한번. 직접 제시는 말하기예요. 직접.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저 알아서요. 저 직접 제시 알아요. 선지에. 위에 기억은 말하기 방식을 띄우고 있으면, 말타기나 말하긴 또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또. 너희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용어를 다 외운다. 직접 제시는 보여주기다, 말하기다. 말하기. 그럼 텔링이야, 쇼잉이야? 다행히 텔링이지. 그래서 이걸 텔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럼 직접 제시 반대말은 뭐야? 간접 제시. 그럼 간접 제시는 말하기야, 보여주기야? 보여주기. 이건 또 나중에 나오겠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채척을 매우 아껴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입을 가도 잠을 잘 정도였다. 엄청 좋아해요. 여기서 제일, 이거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기 이 부분. 제자가인 직접 제시.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채적을 전사한 병사하는 듯이 명부에 끼어넣어 국경 통과하기에는 용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았다. 대박이지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뛰어난 인물이면서 국적불문 사랑한다. 맞아 틀려? 국적불문 사랑하고 있죠. 어진인품 맞아 틀려? 맞지요. 자, 여유문은 이에 타산적 인물이다. 맞아 틀려? X 쳤잖아. 이해타산이 뭐지?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해타산적이라고 그래요. 이타적이다 맞아 틀려? 얘는 맞아. 이타가 뭐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타. 이해타산과 이타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인데 헷갈릴 수 있어서 적은 거예요. 열무는 이해타산적이다 X. 열무는 이타적이다 O. 열무는 이기적이다 X. 됐니? 용어가 이타적이다, 이에 타산적이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요음 같죠? 요음 같죠? 자, 뭐야? 공간에 이동됩니다. 공간에 이동. 자, 조선에서 중국으로 확장됐습니다. 됐니? 그니까, 여유면 첫 번째 얼로 들어갔지, 아까? 군대 진영으로 왔어. 명나라 진영에 와가지고 말타기에서 한 거야? 하다가, 명나라한테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 간 거야. 첫 번째 채척을 데리고 바로 용으로 갔어. 군대 진영으로 먼저 왔어. 그 군대 진영은 명나라에서 조선이었어. 조선에 있는 명나라 진영에 들어왔어. 그러다가 명나라가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때 노쿠가 데리고 가. 데리고 가. 그 어디가? 용으로 간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이에 앞서 갑니다. 자, 채 조력자 여유문 얘기하고 명나라 장수 도와줬다. 의형제 맺었다. 혼인제 채척 조력자다. 거기에 얘가 이제 이에 타산적이 아니라 이에 이타적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유문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이에 앞서 별표치입니다. 이에 앞서지. 그러면 최척이 명나라 간 후야 가기 전 이야기야. 가기 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에 앞서니까 병렬적 구성이 맞는 겁니다. 이에 앞서서 이 일 있기 전에 다른 일이 하나가 같이 존재한 거예요. 그게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 앞에 다른 사건 또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최적 일가하고 예적에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공간은 섬진강. 자, 공간 빡쳤지, 얘들아. 그 공간하고 제일 장난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용으로 간 건 최척 일가야, 최척이야. 섬진강에 간 건 최척이야, 최척 일가야. 최척 일가지. 그 공간에 누가 갔느냐가 또 헷갈려요. 섬진강은 국내고, 섬진강 도망가다가 외적이 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다. 외적은 자, 요거 많이 나온다.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실 소홀히 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온다, 얘들아. 뭐가 뭘로 나올까? 몽석과의 재회를 위한 장치이다. 이런 거. 감시를 소홀히 했다. 왜? 너무 늙어서. 그래서 감시 소홀히 해서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고 나중에 몽석과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난다. 친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만난다. 몽석을. 그지? 그래서 몽석과의 재회를 위한 장치로서 요게 나왔다라는 거. 몽석과의 재회가 뒤에 나온다. 또 하나. 최척과 장모는 누구야? 심씨. 최숙. 심씨. 사돈지간. 됐니?
그럼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다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연곡사 공간적 배경. 자, 최척은 연곡사에 간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연곡사에 간 건 최척의 부인이 갔어 안 갔어? 자, 연곡사는 최척의 엄마가 갔어 안 갔어? 최척의 아버지가 갔어? 연곡사에 간 건 오경의 아버지가 갔어 안 갔어? 오경의 엄마가 갔습니다. 이게 째째한 내용을 칩니다. 알겠니? 이거 실제 수능에 이렇게 나와. 수능 문제에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많이 틀립니다. 수능 문제에 정말 치사하지. 아, 연곡사에 누가 그 왜 중요해? 누가 하는 것 같은데? 연곡사에는 최척의 어머니가 갔다. 누가 어머니 갔잖아 아까. 그 최척 어머니인 줄 알아. 오경 엄마입니다. 최척의 엄마가 앉아. 아니야. 알겠어? 연곡사입니다. 더 치사한 거? 연곡사 다음에 섬진강이야? 섬진강 다음에 연곡사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째째한 내용 일치 문제. 내가 오늘 막 던진, 선 째째하지. 막고 상상, 내 상상력으로 막 째째하게 다 날리는 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뜻인 거야. 그 다음. 자, 우연성 별표 엄청 나옵니다, 이거. 우연성. 아까 우연성이 나왔잖아. 우연성 첫 번째가 몽석과의 재회가 말도 안 되는 우연성. 연곡사에 일어났는데 승려들이 방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이것처럼 우연성이 어디 있겠냐고. 울음소리 울면서 최숙에 말했으면 사돈지간까지 도망다니는 거야. 사돈지간끼니 어떤 아이 울음소리 우리 손주 소리가 똑같을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우연성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연성 많이 나옵니다. 최숙 우는 아이를 품며 꺼내다고 물었다. 얘를 어디서 데려왔소? 자, 서술과 대사를 통하여 사건 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거 어렵지? 써놨죠, 선생님이? 서술과 대사를 병치하여 사건 전개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서술은 뭘까? 어디가 서술이니? 여기 부분이 서술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대사입니다. 를 나란히 놨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병치라고 하는 겁니다. 나란히 병. 다시. 이거 어려운 거야. 아, 니네가 뭘 어려운지 알아. 이게 서술이야. 서술이지. 얘는 따옴표, 이게 따옴표가 있으니까 대화지. 를 병치하여. 까지 알았어? 근데 왜 사건 전개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그럼 사건 전개 속도는 얘는 빨라들여. 대화는? 느려요. 그러면 조절하면 뭐가 좋은데? 리듬감이 생겨요. 아, 여기까지. 이런 건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근데 그건 왜 썼을까? 어떤 학교가 이걸 물어봤더라고. 다시, 이게 왜 서술인지, 이 부분이. 화면 파트 괜찮지, 얘들아? 어딘지 딱 알잖아. 보이냐? 어딘지 알겠지, 서술. 여기는 뭐라고요? 대화, 대사. 병치 사건 전개 속도는 어디가 빠르다? 서술 빠르 엄청 빠르잖아 서술은. 대화는 느려. 그걸 뭐 하고 있다고요? 조절 완급 조절 그래야 서술이 재밌거든요. 서술만 쫙 하면 어떻게 되게 노잼 가는 거예요. 대화만 하면 느리고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래서 이게 서술 쓰다 대사 쓰다. 이게 판소리의 소설이 자주 나오는 거죠. 안일이 사설하다가 창 노래하다가 리듬감을 선생님 강의도 수업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수업하다가 나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만 쭉 해볼까? 진도 빼야지. 딴소리 할까 지금? 내신 수업엔 딴소리 하지 않아요. 쭉 지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기법인 거예요. 오케이. 아주 멋있는 거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런 있는 거예요? 애들 딱 서수가 대할 병차에 사건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 많아. 그 다음. 몽석이. 자, 이 아이를 어디 데려왔소? 혜정이라는 승려가 불교색채가 있다가 여기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길가에 시체 더미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 거두었습니다. 비극성도 있죠. 전란 참혹성이죠. 시체 더미 속에서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있는 거니까 비극성도 있고요. 자, 스님이 몽석을 데리고 오는 과정도 우연성이죠. 다시 한번.
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몽석을 만나는 것도 우연성. 맞지? 스님이 몽석을 발견한 것도 우연. 지나가다가 시도면서 울고 있는 것도 선생님 필연적이지 않을까요? 완전 우연. 개연적이지 않을까요? 노노노 우연. 일어날 법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요새 어떤 드라마죠? 펜트하우스. 완전 우연성이죠.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보고 있습니다. 개연성 제로, 필연성 제로. 그래도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2. 막장의 신세계. 막장 오브 막장 아냐? 막장 오브 막장 펜트하우스. 너네 안 보지? 나도 안 봐. 선생님 아, 우리 아빠. 막장 오브 막장 좋아하시고, 우연성으로 점철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간다. 그래서 우연성 또 있는 거야? 원, 투가 있는 거야? 우연성 투, 원, 원. 이 안에 우연성 하나가 아니야? 두 가지 개념 우연성이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어, 아, 아기의 부모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자, 승려 예상이 있었어, 없었어? 어, 우리 승려 예상? 맞음. 이렇게 되는 거야. 아기가,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승려의 예측이 맞았다라는 것도 맞는 거야. 이 어찌 하늘도 이거 은근히 천우신조. 와, 이거 물어보는 학교 되게 많습니다. 천우신조 알지? 천우신조. 하늘 돕고 신령이 도움. 천이 돕고 신. 신이 조력자다. 천우신조를 물어보는 학교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까 혈혈단신 천우신조를 물어보는 학교가 왜 물어보게? 고일은 어휘 중에 한자 성어도 물어봐야 된다라는 출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휘 중에 아까 했던 다른 어휘 물어볼 수도 있고 한자 성어 어휘인데 이 최척은 한자 성어 어휘가 거의 나옵니다. 어휘를 고일 때 물어봐야 됩니다. 한자 성어를. 그래서 혈혈단신 천우신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사방랑으로 쳐들어왔다. 그리고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모아 집안살을 꾸며가겠다. 이때 병렬이에요. 병렬. 그니까 왜 병렬이니? 이 사건이 있을 때 봐. 지금 아버지가 막 할아버지가 막 몽석 만나고 있는 중에 공간적 배경만 달리하고 오경의 사건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도 최척이 명나라로 갈 때 그때 또 몽석은 또 할아버지 만나고 있었던 거고 또 그때 그러니까 뿔뿔이 헤어진 최척 부모 아들 몽석 오경이 같은 시간대 공간적 배경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을 한 번에 그러니까 병렬인 거야. 알고 보면 다 시간은 같을 때야. 공간적 배경은 다르지. 또 째째 시간적 배경은 다르고 공간적 배경은 같다. 아닌 거야. 시간적 배경은 거의 똑같은 거야. 뿔뿔이 헤어져서 겪는 일들은 비슷하지만 공간적 배경이 다른 걸 그러니까 병렬인 거야. 이게 나란히 위치한 거지. 이게 그럼 병렬에 반대하면 뭔지 아니? 인과적 구성이야. 원인과 결과가 아닌 거야. 오경 때문에 몽석을 만났니? 몽석 때문에 채척이 명나라 갔니? 서로 연결되니 안 되니? 그래서 인과야 병렬이야? 병렬인 거야. 시간은 거의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각각의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구성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 그 자꾸 이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야,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 필기 해준 거 고맙지, 너희들. 선생님, 밤새 필기한다. 그 나는 지금 이거를 신사고, 미래엔, 천재바, 창비, 금성 다 필기. 슈퍼 다 달라가지고. 천재박, 성남이고 천재박, 뭐 이런 거야. 이거 막 하나 작품 쓰는데 5시간씩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빙고, 맞아요. 이거 오늘 밤도 써야 돼요, 내일 할 거. 고3 입에 수특도 써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여유가 없어요. 니 이거 다음에 파수꾼이잖아. 아 아니구나. 너 이거 헷갈려. 이거 미래인이구나. 헷갈려요. 그 다음 주에서 너 이거 또 하고 하는 거야. 자 오경은 오경 나왔죠. 오경 현장 나갑니다. 여기까지 24분. 오경까지 가보자. 외적 돈우 박수에게죠. 오경의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돈우 외적이에요. 헷갈리, 조력자 헷갈리지 말자. 기초적인 거니까. 붙잡혀 있었습니다. 외적이니까. 오경과 다 붙잡힌 거야. 도누는, 자,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다. 나왔지요. 도누 뭐 나온 자니? 여기, 반니? 모든 일본인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작가의 인식 맞아 틀려.
맞는 건데 이 문제 봤을 때 어떤 애가 틀렸더라고. 이걸 틀렸다고 생각한 거야. 왜? 왜 적은 나빠. 다 나빠.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돈으로 나빠 이거야. 우리에게 왜 적은 다 나빠. 그러니까 무슨 모든 일부 다 나쁜 사람 일본 다 나빠. 가지고 틀렸다고 한 거야. 돈우는 살생하지 않고 불교 신자 돈우만 작가 그 뭐냐 밑바닥에는 이 작가가 모든 일본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그 당시에는 금기 같은 사고방식이죠.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모든 북한은 다 나쁜 사람이었잖아. 김일성은 돼지 악마였고 막 그거 한 지난 한 30년 지나야 깨져요. 북한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지. 근데 이 당시 조선 중기에 모든 일본은 다 나쁜 거 아니죠. 혁명이죠. 혁명 이거는. 조이한 뭐가 안 잘렸나 몰라. 혁명이죠 이거는. 오경이 먼저 쪽지 보내고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조이한 대박이죠. 모든 일본이 다 나쁜 거 아니잖아. 이거 끌려가서 이거 죽어요. 자 돈은 나쁜 놈이 나옵니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 틀렸다니까 이거.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왜? 일본인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일본 사람 본래 장사꾼을 향해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 자 그는 오경이야 최척이야 돈우입니다. 오경이 선장이야. 다시 그는 오경이야 최척이야 돈우입니다. 째째 조심하라 째째. 너무 째째한 거 아니에요? 고전 소설의 제일 무서운 문제는 째째다. 그가 왠지 최척이야 오경이야 도노입니다. 아니, 소서행장이 최척과 오경 어떻게 알아?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는 최척으로서 뭐 오경으로서 아닙니다. 도노입니다. 자 소서행장은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야. 맞아요. 실제 임진왜 때 쳐들어온 놈이에요 이게. 알아야 됩니다.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안 들어봤니? 유명한 일본 장군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에요. 조선 침략 제1선봉 고니시 유기나가 우리나라 소서행장이에요. 불멸의 이순신 보면 나와 뭐 이런 거 나와 임진왜도 나와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척전에는 실제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됐죠? 그게 뭐냐면 도누는 역사상 실존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작가가 쓴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 때 나온 인물이 아니야. 여유문도. 근데 소서행장은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요거 하나 쑥 지나간다 이거. 소서행장 쑥 지나가요 이거. 그 애들이 역사에 실존된 인물이 나왔다. 그건 아니지. 작가가 허구로 만든 거 아니야? 소서행장은 실존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도요토 히데요시 예, 오른팔이었습니다. 선봉 잡아.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양에 와서 선조를 제일 먼저 잡으려고 했던 애야. 근데 선조가 없어진 거지. 그때 깜짝 놀랐다고 하지. 평양까지 가봤지. 또 도망갔지. 거기서 멘붕 온 애가 얘예요. 깨알 한국사 깨알 역사 막 달려갔더니 선조가 없어졌어요. 선조 정말 잘한 거야. 잡혔으면 끝났어. 그러니까 선조가 도망갔다고 하지만 도망 안 가고 잡힌 것보단 낫긴 나아요. 도망 안 가고 잡혔으면 우리는 일본한테 많이 먹혔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선조를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도망은 잘 가신 거. 뭐 이승만 도망 안 갔나 다 도망가요. 아니 뭐 선조 칭찬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개인적으로 도망 안 갔으면 잡혔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조선은 끝나버려요. 그네 명나라 오기 전에 잡혀버렸으면 끝나요. 우리 일본만 배우고 있을 거야. 자 아리가또 막 이런 일본만 배우고 있을 거야. 아, 농담이야.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돼. 그랬지? 선조 봤을 때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명민하다. 똑똑하다. 그래서 혹시 잘 나가서 도발 좋은 옷과 만나 음식을 그럴 만한 친구 있겠다. 오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을 몇 번. 자, 이때까지 도노는 명민한 오경이 여자인 줄 알았을까? 남자인 줄 알았을까? 남자인 줄 알아요. 왜? 남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장하고 있어요. 남장하고 있다니 남 나오죠. 그런가? 그냥 배경이고. 자 아직 남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가 여자라 마음에 들면 안 돼. 도는 부인이 있어요. 그렇지. 갑자기 이거 여자인 줄 알고 마음에 들었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펜트하우스 되는 거야 이거. 펜트하우스 되는 거 이거. 막장 오 막장 되는 거야 갑자기 이게. 지금 남자인 거야. 근데 네 말대로 남자라는 말이 없거든. 뒤에 나옵니다.
근데 거의 이건 지금 거의 여자한테 하는 짓이죠, 이거 지금?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을 몇 번이나, 와, 대박이지 않니? 그냥 뭐 이 여자는 뭐 자살 막 아주 그냥 야성성이 넘쳐, 오경은 지금. 죽어버릴까 막 이러네. 그때 계속 들으면 이러면 돼요. 오경 꿈에. 자, 별표칩니다. 꿈 많이 나옵니다. 꿈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꿈에 장육불. 자, 이것도 뭐야? 그래도 이것도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장육불 꿈에 나타나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이다. 죽어서는 이거 야 문제 100번 나와 이거.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제외할 것이란 복선. 미래의 일을 미래 암시하는 복선이라고도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 기쁜 일이다. 죽지 마. 기쁜 일 생길 거야. 이렇게 암시야. 간접적 X 쓰세요. 간접적 X. 직접 죽지 마. 기쁜 일 생겨. 이렇게 해서 직접이 맞고 복선이다. 꿈. 작품의 비현실적 요소는 맞지요? 약간 비현실적 있는 거예요. 그 기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이라면서요. 뭐 꿈에 나타나서 뭐 예언하는 거 요건 살짝 비현실적인 거예요. 99%가 사실적이고 요거 하나 약간의 비현실 요소가 있다. 꿈에 나타나서 미래를 암시한다라는 건 약간 비현실적. 이거 어렵죠? 100% 사실적이다? 아닌 거죠. 꿈에 나타나서 미래를 암시하는 거 요것도 약간 기이한 일이잖니. 장육불이 부처 나타나서 비현실 요소가 있다 없다. 한 군데는 있다. 장육불, 꿈, 예언, 복선, 비현실적인 기이한. 요거 때문에 뭐가 돼? 자살이라는 절망에서 뭘로 바뀔까요? 희망으로 바뀌는 계기가 저 꿈 매개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 자살에서 희망으로. 됐죠? 오케이. 또 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아니다. 여기까지 하자. 30분 됐고, 이건 다음 페이지니까. 아닌데, 왜냐면, 여기까지 할게, 내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이해됐지? 간다. 오늘 꿈에서 깨요.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 없을 한 범도 없을 것 같다 했을 때, 자, 천우신조, 하늘 도와준 거죠. 목숨을 부지했다. 의지적 극보처 성격을 바뀐 겁니다. 자, 체념하지 않습니다. 오경은 체념하지 않는다. 오경은 체념과 거리가 멀어요. 도누의 집은 나고야 일본에 있었습니다. 어린 딸 있을 뿐, 딸 있을 뿐,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오경을 집에 살게 해야 돼. 아내와 딸은 내실에는 출입 못하게 된다. 왜? 뭔 줄 알고? 남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남장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누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원의 체격, 남자인데 이렇게 몸이 작아. 원래 왜소예요. 약골이에요.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바느자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원래 여자가 하는 일이죠. 이거 남자인데 남장을 하고 돈을 속이고 있음. 퍽 가련이 여기어서 사오라는 이름을 줘주고 배를 타 장사를 할 때마다 항해장의 일을 맡겨. 아까 돈은 선장이지. 선장 밑에 항해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선장 누가 시켰지? 소수행장이 시켰지. 그리고 선장 밑에 항해장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월호가 생각나네. 선장, 항해장 다. 예?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또 중국도 갑니다. 그럼 오경도 중국은 갔다 안 갔다? 중국에 누구 있지 지금? 최척 있지. 오경도 중국은 갔다 안 갔다? 갔다. 이것도 내용지죠. 왠지 최척은 중국 갔고 오경은 중국을 안 간 것처럼 보여요. 그냥 바로 일본에서 안 간 것 같지만 베트남 간 것 같지만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중국 갔다가 나중에 안난 간다. 그래서 오경도 중국은 갔다. 여기까지 하고 이때 내용은 최종 내용이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